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제가 이곳에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왔는데 지인께서 자, 이 오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오이가 조선 오이라고 그러네요. 조선 오이. 여러분, 조선 오이가 이렇게 큰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커요. 이 조선 오이는 여러분, 병이 없대요, 여러분. 병이 없대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이렇게 늙은 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무쳐서 이렇게 꼭 짜서 소금에 무쳐서 소금에 절여서 꼭 무쳐 드시면 너무 맛있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크기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요만한 것도 있죠. 또 요만한 것도 있죠. 자, 여러분, 이 조선 오이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병이 안 온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진짜 이웃이 충분히 나눠 드시고도 또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저희 따주신 거를 한번 이제 저희 가져갈 건데요. 얼마나 많이 따주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오이 보세요. 이 오이. 그런데 원래 요만할 때부터 먹는데요. 요렇게. 요게 조선 오이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 와, 요거는 지금 가져가서 여러분께 반찬으로 해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어제도 지인 따주셨대요. 친척분 따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네요. 자,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상큼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전원 생활 하시면 이 조선 오이 추천합니다, 여러분. 조선 오이 심어보세요, 한번. 와, 너무 맛있어요. 또 먹을래요. 여러분, 조선 오이로 반찬을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클 때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반찬으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인께서 주신 걸로 감사히 잘 받아서 제가 내일 맛있는 반찬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